지금 우리가 이제 센스 헷을 통해서 센서의 값을 읽어드리고 이거를 온라인에서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IoT 스테이션, 웨더 스테이션 같은 거, 날씨를 모니터링 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런 IoT 장치가 이제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시스템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정을 통하고자 했을 때, 전압을 측정하는 것과 전류를 측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짧게 지나가면, 전류를 전압으로 바꿔서 여러분 보는 것처럼, OPAMP 회로 있죠, 여러분? 그 전류를 전압으로 바꿔가지고 이 OPAMP로 전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압을 걸어 센서에 가스 센서인데요, 가스 센서에 전압을 걸어주고 흐르는 전류가 전압으로 바뀌어서 이 게인에 따라서 전압 플러스 전압으로 가고 마이너스 전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서는 우리가 OPAMP를 쓸때 플러스 VCC, 마이너스 VCC인데 우리가 보통 배터리로 구동하는 경우에 플러스 VCC, 마이너스 VCC 구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싱글 파워 서플라이, 싱글 서플라이 돼 있죠. 플러스 VCC하고 그라운드로 맞춰놓고 우리가 전체 VCC에서 3.3V죠. 전체 VCC에서 10kΩ, 10kΩ의 절반에 대한 전압을 놔둬놓고 이 전압, 절반 전압을 버추얼 그라운드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그라운드로 해서 나머지 OPAMP들의 레퍼런스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2분의 VCC, 2분의 VCC, 2분의 VCC 들어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플러스 VCC, 마이너스 VCC로 해서 그라운드로 맞춰주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념으로 측정하는 것과는 달리 2분의 VCC를 버추얼 그라운드로 놔두고 측정을 플러스 V, 마이너스 V를 상대적으로 만들어줘서 이 전압을 읽어드리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 전류 전압 변환을 통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OPAMP 4개가 들어있는, 요 4개 들어있죠, 그죠? 4개가 들어있는 칩 하나를 이렇게 전류 전압 변환할 수 있는 측정 회로로 만들어서 우리가 좀더 고급 회로로 우리가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요거는 구매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보면 여기 치 보입니까? 치 보입니까 이게? 자, 이렇게 개수가 좀 많죠? 개수가 좀 많은데 여기 하나하나 칩이 지금 LM324D라는 칩입니다. 그래서 OPAMP의 싱글 서플라이 쿼드 오퍼레이션 앰플리파이어를 써서 전류를 전압을 바꿔주고 레퍼런스 전압을 2분의 VCC로 두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형태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를 써서 측정 전압을 Vout으로 내어서 우리가 전류 전압을 측정할 때 이제 특정한 전압을 바꿔가면서 측정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칩을 써서 요게 이제 이 칩이 다리가 6개인데요. 6개인데 SCL, SDA, VDD, VSS로 여러분 I2C 프로토콜을 맞춰주고 아날로그 A0하고 그다음에 요 Vout을 통해서 전압을 우리가 출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이거 본 건데요. 이게 되게 조그맣죠? 조그만데 이게 MCP4725라는 칩입니다. DC 컨버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압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수 있는데 I2C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센스 헷에 SCL, SDA, VSS, VDD 이렇게 전압을 넣어주고 디지털적으로 Vout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전류 측정인 경우는 보는 것처럼 OPAMP를 써서 플러스 VCC와 적절히 전류를 전압 바꿔주는 회로를 써줌으로써 우리가 다 측정을 전압으로 바꿔서 그 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의 예인데요. MCP4725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VSS가 그라운드고, VDD가 VDD고, SCL과 SDA가
이렇게 마스터 되어 있는데 I2C 프로토콜을 주는 센스햇 I2C 단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VDD로 이렇게 풀업 저항이라 그럽니다. 바로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해줘서 여기에 노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정성을 이렇게 VDD로 R을 통해서 맞춰주는 거를 이제 풀업 저항을 해서 요 디지털 회로에서 이를 좀 안정적으로 보낼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Vout을 이렇게 내주고 이게 R1과 R2로 전압 분배를 통해서 레퍼런스 전압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컴퍼레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라이트가 들어왔을 때 이제 빛이 밝아지냐 어두워지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디지털적으로 세팅을 해서 전압 맞춰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수 있고요. 이 DAC를 이용해서 하이 볼티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70볼트, 마이너스 70볼트 전압 소스를 넣어주고 출력을 DAC로부터 나온 전압을 굉장히 높은 고전압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DAC 버퍼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노 재료를 만들 때요 그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요 그림을 보고 화면 꺼져 있습니까? 자, 화면 공유가 꺼져 있구나. 잠깐만요. 자, 화면 보입니까? 예. 그래서 여기 방금 설명했던 것들은 요 회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설명을 했고, 여기 이제 그 하이 볼티지인 경우에 요렇게 그 오른쪽에 구멍, 벌집 같은 거 구조가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겠습니까? 본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겠습니까, 한번.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기, 탄소 나노 튜브요. 예, 탄소 나노 튜브. 자꾸 떠버리는데. 탄소 나노 튜브는 아니고 Al2O3 아노다이제이션 4 해서요.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뭐냐면 지금 제가 이런 걸 여기 있네요. 자, 여기 그림에서 나노 포러스 이제 얘가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그림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 그림이 보입니까? 여기 메탈에 알루미늄을 이렇게 전극을 두개 만들어 놓고 알루미늄을 양쪽에 둔 상태에서 이제 이 메탈과 전압을 해주면 여기 플러스를 걸어주면 여기에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에 산화가 되면서 옥사이드층이 생깁니다. 산화막이 생기는데 이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이런 보면 산화막이 생기면서 구멍이 뚫리면서 이렇게 이런 그 규칙적인 구멍이 만들어지거든요. 규칙적인 구멍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구멍이 뚫린 이런 나노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포러스 알루미나 그래서 이제 탄소 나노 튜브도 성장시킬 수 있고 이 AAO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전극을 넣어놓고 전압을 70V, 60V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알루미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노다이징 볼티지로 되어 있는데 전기분해 특성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면 전압에 따라서 포어 디멘전이 이 전압에 따라서 20나노미터, 직경이 20나노미터, 40에서 60나노미터 되는 그런 직경에 그 구멍이 전 면적에 대해서 다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런 그 여기에 탄소 나노튜브를 김인수 씨가 얘기한 것처럼 요 소구멍에다가 탄소를 성장시켜서 이제 그 연꽃에 그 구멍 연꽃 씨앗이 열매가 달려 있는 것처럼 꽉 채운 그런 연구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회로로 이렇게 구성을 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전압을 아노다이징 볼티지를 만들어주고 충분한 전류를 공급해줄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 나노 구조 만드는 데도 쓸수 있겠죠. 자, 여러분 AAO라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처음 들어본 사람 들어볼래요, 한번? 예, 그래서 이런 그 회로 우리가 계측기를 이제 나노 일렉트로닉스에도 많이 쓰고 반도체에도 많이 쓰고 센서, 로봇 제어 이런 쪽에도 많이 쓰긴 하는데 이제 직접 회로에서도 측정을 제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측정할 때 생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 우리가 측정하고자 할때이 측정 단위가 그냥 보면 볼트다, 암페어다, 저항이다, 그 다음에 차지형 쿨롬이다,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단위 와트, 파워, 일렉트릭 파워요, 그 다음에 커패시턴스 패러데이고, 패럿이고, 그 다음에 프리퀀스 헤르츠고, 온도는 켈빈, 이래 되는데, 여기 10-24성부터 12-24성까지, 요렇게 접두어가 다 붙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킬로는 잘 알고 있죠, 그죠? 킬로, 메가, 기가까지, 테라헤르츠 요즘 그러잖아요, 그죠? 테라헤르츠 일렉트로닉스 그러는 적외선 영역의 그 일렉트로닉스 얘기하고요. 기가헤르츠, 마이크로웨이브, 메가헤르츠, RF, 킬로, 그램, 그다음에 무차원, 그다음 밀리 10-3성, 마이크로 10-6성, 나노 10-9성, 피코 10-12성, 펨토, 암페어 10-15성. 그래서 펨토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테라까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을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10의 15성은 페타, 그 다음에 10의 18성은 엑사, 10의 21성은 제타, 10의 24성은 요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10의 18성은 아토, 아토 파랏은 우리가 싱글 렉톤 트랜지스터 같은 거할때 전자 한 개로 켰다 껐다 하는 그런 트랜지스터를 얘기할 때 아토 파랏 정도를 얘기합니다. 제프토, 욥토. 그래서 이게 그이 심벌이 이제 의미하는 게 여러분 스파이스 엔지 스파이스 할 때도 이런 단위를 써서 우리가 값을 정의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피지컬 퀀티티를 우리가 측정하고자 할때그 양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단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을 하고자 할때 이제 서멀 노이즈 우리가 저항이 있으면 저항체가 제가 지난번 넷 로그로 그 커런트가 이제 전도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경우를 예를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충돌에 의해서 우리가 노이즈가 만들어집니다. 저항이 생기면서 노이즈가 만들어지는데 이 서멀 노이즈가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저항이 큰 경우, 그 다음에 밴드위스가 우리 측정하고 있는 밴드위스가 넓은 경우, 그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스캐터링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경우, 이렇게 해서 절대 온도입니다. 이게 이제 파워 스펙트럼의 평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kBT R 델타 F라는 서멀 노이즈인데 이거는 주파수 우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우전성이 없어서 요거는 이제 화이트 노이즈라 그럽니다. 전체 주파수에 대해서 같은 값을 가지는 화이트 노이즈라 그러고, 요거를 이제 노이즈 볼티지 혹은 이제 노이즈 커런트로 바꿨을 때, 여러분 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서멀 노이즈는 존슨 노이즈라 그래서 이게 저항의 소수이기도 하고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니까 오른쪽이거든요. 소스 저항에 대해서 이제 1옴, 1킬로옴, 1메가옴, 1기가옴, 1테라옴 이렇게 돼 있고 요거를 로그를 취해서 이제 저항 로그 R과 노이즈 볼티지를 이제
VL의 제곱이라 되어 있는데, 요거를 스퀘어 루트로 써서 노이즈 볼티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2분의 1성이 되니까 결국은 전체의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겠죠. 1옴에서 1킬로옴 갈 때, 보면 1옴에서 1킬로옴 갈때요 기울기가 2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V의 1성 해당되면 루트 R이니까 이래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소스의 저항에 따라서 이제 1옴이다, 1킬로옴이다, 그러니까 1볼트라 하더라도 1메가옴에서 나오는 전압을 측정하는 경우하고 1킬로옴에서 1볼트 나오는 측정하는 전압하고 우리가 잔슨 노이즈, 서멀 노이즈 때문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신호가 저항이 작을수록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까맣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Prohibited by Noise라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회색빛이 Near Theoretical Limit라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면 이 얘기 뭐냐면 이 그래프상에서 여러분 델타 F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수 있을 텐데요. 이 델타 F가 계측기에 어떤 요 100Hz 정도의 그런 이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을 때요 노이즈 레벨이 그림으로 표현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1옴 되어 있는데 15 보면 15 1옴이 되어 있는데 1옴일 때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수100 피코볼트부터 쭉 측정할 수 있구나. 1킬로옴은 1 나노볼트부터 측정할 수 있구나. 1메가옴은 대략 100 나노볼트부터 측정할 수 있구나.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측정하는 전압 자체가 높은 전압보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기가옴이다. 1기가옴이면 여기서 보면 1mV 이상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1mV 이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멀 노이즈 때문에 이제 충돌에 의해서 인트린직하게 나올 수 있는 노이즈입니다. 1테라옴이도 그렇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저항 에서 나오는 전압을 측정하고자 했을 때 소스의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정확해지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새 건전지를 샀을 때하고 건전지 다쓴 것에 건전지하고 그 전압을 측정하고자 했을 때 소스의 저항이 커지는 게다된 배터리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이 정확해지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장치에 대해서도 의미가 이래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측정 장치에 대해서 나노볼트의 프리앰플리파이어다. 나노볼트를 가지고 이제 프리앰플을 이용해서 증폭하는 경우, 그럼 나노볼트 메타, 혹은 디지털 멀티미터, 그다음 일렉트로 메타, 노이즈 볼트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일렉트로 메타는 정확도는 떨어지죠. 떨어지지만 굉장히 소스 저항이 큰 경우까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노 프리앰프나 나노 볼트 메타는 굉장히 그 소스 저항이 작을 때에는 전압을 굉장히 좋은 분해능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저항이 커지면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는 계측기가 우리 소자가 저항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의 전압을 잰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1기가옴 정도 되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일렉트로 메타만 거의 정확하게 수백 마이크로볼트까지 제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로메타는 겉보기에는 디지털 멀티미터처럼 생겼지만 값을 따져보면 4배, 5배 더 비싸거든요. 이게 한 DMM이 한 200만 원 정도 된다. 그럼 일렉트로메타는 1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일렉트로메타는 이게 분해능이 낮네라고 생각되지만 저항이 작은 경우에 그 우리가 전압 측정하는 경우에는 일렉트로메타가 좋지 않고 저항이 작은 재료에서 나온 소자에서 나오는 전압을 잴 때에는 나노볼트 메타나 디지털 나노볼트 메타나 프리앰프로 증폭해서 사는 것이 더 좋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멀 노이즈나 잔슨 노이즈는 원오베프 노이즈와 달리 주파수 의존성이 없어서 화이트 노이즈라 그러고 계측기에서 전압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환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측정 관련한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우리가 민감한 신호냐, 혹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냐, 혹은 정확하냐, 그래서 얼마나 틀렸냐, 생각할 수 있는 이슈가 어떤 게 있느냐,
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저항 측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그 계측기, 스위치 컨트롤 시스템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임피던스 측정한다든가, 이런 노이 소스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 측정할 때 생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16번째 주에 우리 프로젝트 개념으로 해서 이제 오늘 그 라즈베리 파이 제로하고 센스 햇은 끝까지 갈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테스트를 평소에 연습을 좀 해놓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그 제가 과제를 낼 예정입니다. 과제를 오늘 밤에 혹은 내일 아침에까지 과제를 낼 예정이니까 그것은 다음 시간 하고 요번 시간 그전 시간에 해당되는 IoT 분석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데이터 분석에 관한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까? 자, 오늘 다들 고생했죠? 최종 프로젝트와 과제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내는 과제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는 과제를 마지막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고자 했던 라즈베리 파이 제로와 센스햇은 마지막까지 계속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최종 프로젝트 과제가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죠? 학기 말도 중간고사처럼 몇몇 제가 골라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내용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랄로 발표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그 포스터로 발표하는 경우하고, 그 평가에 있어서는 똑같이 합니다, 제가. 근데 이제 오랄로 하는 경우는 그 준비 정도가 조금 더 낮게 느껴질 때 최소한만 발표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포스터 발표 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혹시 시험을 치고 싶은 건가요? 아, 시험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자, 그리고 그 블랙보드에 보면 예전에 그 제출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제출 안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몇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고, 자기가 제출했는데 이제 아주 이전 건데 그 평가가 안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평가를 위해서 여러분 제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